샬롬. 샬롬.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좀 나눌 겁니다. 나누는 말이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적으면서 쫓아오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가 있는데 한번 같이 따라하기를 원합니다. 성전의 기둥 같은 성도가 되자. 성전의 기둥 같은 성도가 되자. 이렇게 말씀하신 분, 이 빌라델피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항상 내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직접적인 표현을 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 불꽃 같은 눈이라든지 다양한 그 상징성을 가지며 예수님의 속성을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은 어떻게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셨던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빌라델피아 교회에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아멘.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에 말씀하시는 이가 어떤지를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한 번씩 보기를 원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아시아 7개 교회를 하면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나는 누구이다라고 보다는 나는 이와 같은 성품을 가지고 이와 같은 능력을 가졌다 이렇게 그 듣는 사람들의 눈높이에 신앙 높이에 맞춰서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빌라델피아에게 말씀하셨던 그 분은 뭐냐면 거룩하신 예수님, 거룩하신 분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거룩이란 단어 뜻은 구별된 것 이런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 당시에 즉 이 당시에 있던 성경이란 구약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분을 상징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죄나 타락이나 유혹에서 구별된 것 그것이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분이 누군가 그러면 출애굽기 15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귀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아멘. 많은 잡신들이 있지만 그 많은 잡신들 더럽고 인간이 만들고 귀신의 역사가 있는 그런 잡신들 중에서 참된 신 그런 거룩이라고 붙일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라는 그 답은 뭐냐면 여호와라는 겁니다. 근데 그 여호와가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또 그것이 뭐냐면 이사야서 43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아멘. 이 말 자체만의 축복이죠. 거룩한 분, 세상의 더럽고 추한 것과 구별된 것이고 신들 중에 신인데 그 사람이 너희들의 창조자여 너희들의 구속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들에 묻는 거룩함은 딱 하나 여호와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것이 예수님 오셨던 신약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거룩한 분이라고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한 번만 나온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이단들, 사이비들은 이 예수님이 거룩하지 않다 또는 어느 현명한 사람이었다, 와이즈맨이었다, 프라핏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종교가 나눠주고 있는데 그리고 일부 이단에서는 성경에 예수님이 그런 하나님과 동격이라는 것이 없다, 희미하다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나와 하나님이 동등한 거룩한 존재다라고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뭐라냐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보다 이 귀신들 이 잡신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보이지 못하는 것을 알아보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귀신들을 쫓아냈을 때 그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고 인간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을 보고 원래 예수님의 본체를 알아보고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 24절 배경에 보니까 마침 그들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라. 아멘.
거룩이란 분은 딱 한 분에게만 적용한다 그랬어요. 귀신들, 사람 보지 못하는 귀신들을 합니다. 또한 귀신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영적인 존재가 누굽니까? 천사들이죠. 천사에는 천사장도 있고 수많은 천사들이 있는데 천사장이 증하는 것이 뭐냐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타날 때 잉태하는 그 예수가 인간의 모습이지만 그는 실로 거룩한 분이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35절 보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맞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스스로 얘기하고 귀신들도 얘기하고 하나님의 일하는 거룩한 천사들도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잘 모르는 어쩌다 본 사람은 그 사람의 외모라든지 꾸미는 말로 그 사람의 실체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늘 가까이 매일같이 본 사람이 좀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는 되게 행복했는데 결혼하게 되면 행복이 더 커져야 되는데 때론 알콩달콩 싸워요. 왜 그럴까요? 너무 가까이서 보다 보니까 그 사람의 본면목을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실체를 가장 가까이에서 왔던 사람들 중에 그 중에 아마 베드로가 있었을 겁니다. 베드로 교회가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69절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심을 믿고 알압사옵나이다. 아멘.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스스로 천사들도 귀신들도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서 몇 년 동안 지켜봤던 그 제자 중에 베드로도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다 이렇게 증거를 한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편지하는 분이 뭐냐면 거룩이라는 가장 완벽한 그 관점을 가지신 분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내는데 그 온전하고 완전한 모습으로 온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떻게 칭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멋져요.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완전하고 거룩한 분이 여러분을 보셨을 때 잘했다 칭찬하면 그것처럼 인생의 승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고 우리가 예수님 믿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처럼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요?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19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조금 잘한다고 우쭐할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습의 그 기준치가 어디냐면 예수님이 거룩한 것처럼 여러분도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에 말씀하신 이가 거룩하신데 또 말씀하시는 이의 또 속성이 뭐냐면 진실하신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이 거룩이란 단어와 마찬가지로 진실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도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적용됐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람이 내가 진실로 얘기하는데 그렇지만 그 진실이 100%, 100% 가능할까요? 그거는 불가능할 겁니다. 99.99%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100% 진실할 수 있는 것은 신만에 속하는 그런 영역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실, 진리라는 것을 이 구약에서 하나님만 하는데 신약 성경에서 동일하게 이 진실이라는 것이 적용되는 것이 예수님한테 적용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구약에 있을 때 정의롭고 진실하다는 것이 뭐냐면 신명기 32장 4절 보니까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 진실하신 하나님이 신약에서 또 그 모습이 그대로 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6장 47절에 48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할 때 사람들이 의아할 때 예수님이 뭐냐면 하나님이 진실한 그대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진실함으로서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주려는 것이에요. 이것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양들에게 축복을 주는 양의 문인 것입니다.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에서 진실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남녀가 서로 사랑할 때 내가 진실로 사랑한다. 그거는요. 가짜예요. 99.9%는 진실을 모르겠지만 0.001% 틀려서 나중에 틀어지는 거예요. 사랑한다 표현하면 어떻게 하냐면 나는 당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힘을 잃어서 진실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그것은 진실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진실하신 이가 거짓과 상반되는 이가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면서 이 교회에 겉에서 멀쩡하고 뒤에서 잘못된 것이 있나 봤는데 그렇지 않고 올바르다 칭찬했는데 정말 멋진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이가 또 세 가지 속성이 오늘 나와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열쇠장이었나?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고요. 시편 이사야서 22장 22절에 이 다윗의 열쇠를 표현하는데 뭐냐면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사야 말씀에서 이렇게 다윗의 열쇠를 가진 사람이라는 언급이 나와요. 이것은 뭐냐면 그 당시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유대왕 히스기야 때 그 당시에 이 유대 나라에 제2인자 왕 다음에 2인자 실력자가 샘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국고를 맡았어요. 그래서 국내에 재산을 이 유다의 땅에 재물을 다 좌지우지하니까 얼마나 힘이 셌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신실하지 못했어요.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사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 가진 특권, 자기 가진 힘은 잘하겠지만 사명을 충실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샘나 가진 그 직분을 뺏어가 버리고 충실한 사람에게 그 직분을 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충실한 사람, 엘리야 기업이라는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에게 다윗의 집의 열쇠, 즉 국고를 담당하는 열쇠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김이 아니면 그 누구도 그 많은 재물, 재산을 빼고 들어오거나 나갈 수 없는 그런 특권을 가진 것입니다. 즉 한 나라의 모든 재물을 담당할 수 있는 것이 다윗의 집의 열쇠인데요. 오늘 얘기하는 예수님이 다윗의 집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큰 능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국고를 들고 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을 들어가게 하고 나오게 하는 그 열쇠가 바로 다윗의 집의 열쇠라는 뜻인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8절에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느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습니까?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셨어요. 그러면서 가지고 있는 열쇠, 그 능력에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커서 다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능력이 뭐냐면 사망과 음부, 지옥에 대한 열쇠와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으로, 사망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을 때 세상 다른 것에서 천국의 맛이나 천국에 들어가려고 노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이 보내주는 것도 아니고 특정한 단체가 보내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읽었던 우리가 암송했던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6절 함께 한번 암송해서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가요? 예수님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죄가 없느니라. 천국 가는 것, 지옥 가는 것, 그 결정은 예수님이 하시고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가면 천국 갈 수 있다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
다른 이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이에요. 이 말씀만 봐도 우리가 이단들이나 사이비가 얼마나 어리석고 무모한지를 알 수 있다고요. 구원받을 이름을 다른 이에게 준 적이 있다고요? 없어요. 예수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예수님, 진실하신 예수님, 다윗의 열쇠,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능력하신 예수님이 지금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이 빌라델피아 교회, 빌라델피아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말에는 빌라델피아였지만 영어 발음은 필라델피아예요. 우리 바로 뉴욕주에 있는 필라델피아. 이 빌라델피아는 우리가 있었던 사대교회, 사대지역에서 한 4, 50km 떨어진 그런 곳에 있었습니다. 이 빌라델피아, 영어로 필라델피아는 두 가지 단어가 합성하여 필리아라는 사랑, 그 다음에 아델포스라는 형제가 합쳐져서 그 뜻은 뭐냐면 형제 사랑. 그것이 빌라델피아, 필라델피아가 형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빌라델피아라는 것에 보면 역사적인 그런 전설이 있어요. 주전 2세기경에 우리가 나눴던 그 버가모의 왕이었던 아탈로스 2세가 이 빌라델피아를 세웠어요. 아텔라우스 2세는 자기 형 유메네스에 대해서 형제 사랑이 되게 남달랐어요. 그래서 이 아텔라우스 2세 왕을 형제 사랑하는, 그리고 형제 사랑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이 형제 간의 우애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그 형이 헬라 지역을 이렇게 갔었는데 헬라 지역에서 암살당했다는 그런 연락이 왔습니다. 원래는 옛날에도 형제가 형과 아우가 있으면 형이 먼저 왕이 되잖아요. 형이 헬라 지역, 그리스 지역에 여행 중에 암살되었다 그랬으니까 어쩔 수 없이 형 대신에 그 버가모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형을 생각하면서 도시를 하나 지었던 것이 그것이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동생 형을 굉장히 끔찍하게 아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라를 잘 다스렸는데 얼마 후에 죽었다고 알려졌던 형이 살아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신하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의견인데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이 왕이 잘 다스리니까 형이 돌아오니까 형을 죽여버리고 당신이 그냥 왕을 하십시오.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근데 이 아달라우스 2세는 형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다. 원래 이 왕위는 형에게 물려줘야 될 것인데 나한테 형이 없다고, 형이 죽었다고 알려져서 내가 왕이 됐으니까 내가 그럴 수 없다서 형에게 왕위를 물려줬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형이 그 자연사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이 동생의 왕위를 물려받은 곳입니다. 그때 있어서 그 빌라델피아 교회, 빌라델피아가 그렇게 이루어진 곳입니다. 참 독특한 곳이죠, 그죠? 이 빌라델피아에는 예전에 아주 독특하게 세 가지가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동방의 관문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빌라델피아는 지역 위치가 루디아나, 무시아나, 부르기아의 세 지역으로 동방으로 나가는 그런 그 출입구 같은 역할을 하는 곳에 위치가 있어서 그 동방 쪽으로 가려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빌라델피아 지역을 거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문명이 많았던 그 헬라 문화들이 동쪽으로, 인도 쪽으로 갈려들면 이 빌라델피아 지역을 들어가는 통로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지역을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동방의 관문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 사람들이 아, 우리는 동방의 관문이야. 이렇게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빌라델피아 교회에다가 축복할 때 뭐냐면 너에게 열린문을 주겠다. 즉 복음을 전하고 축복을 전하는 열린문의 역할을 빌라델피아에게 하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예수님이 되게 참 자상하신 분이에요. 그 사람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고 경험하는 그 얘기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지역은 지진이 좀 많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화산 활동이 자주 일어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지진으로 인해서 이렇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주 17년에는 정말 또 지진이 큰 지진이 일어나서 이 도시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재건됐지만 이 빌라델피아 지역에는 지진이 많이 있었던 곳입니다. 일본도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아주 안전한 곳에 숨거나 건물 밖으로 튀어나오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진의 그 미진이나 이런 증상이 오면 집에 있다가 튀어나오는 그런 것이 늘 습관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그 지진 때문에 늘 두려워하고 밖으로 나가지만 세상 사람들이 만드는 기둥은 무너지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이 만든 무너지지 않는 성전의 기둥처럼 단단한 곳이 돼서 세상의 위협에나 환경의 위협에 넘어지지 않겠다라는 표현에서 성전의 기둥 이렇게 표현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빌라델피아 지역에 포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그 일곱 개 중에 한쪽에서는 천이 많이 나오는 것 같지만 여기는 포도가 많이 나오니까 포도주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명품인 포도주를 만드니까 어떻게 했어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현대말로 얘기하면 향락산업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표현을 동방의 에덴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술이 있고 향락산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뭐냐면 문화적으로 환경적으로 음탕하고 타락한 것들이 굉장히 번영한 곳이 이 빌라델피아인 곳입니다. 지금 이렇게 동쪽으로 서쪽으로 출입구처럼 교역 그 문의 역할하는 그런 도시고 지진이 많으면서 포도 산업과 향락 산업이 발달한 이런 곳에 이 교회가 들어선 것입니다. 보게 되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누가 언제 어떻게 세웠는지 기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교회라든지 빌립보 교회라든지 교회를 누가 언제쯤 어떻게 세웠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우리가 낳은 빌라델피아 교회는 없습니다. 대신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그 근처인 에베소에서 3년간 머물면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가 유대인들이 계속 핍박하니까 그 두란노 서원으로 옮겨서 아주 열정적으로 3년씩이나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하면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변화된 사람들 중에서 아마 그들이 가서 사도 바울의 제자와 함께 빌라델피아 가서 교회를 세우지 않았을까?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추측된 역사입니다. 누가 언제 세울지 모르겠지만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 세웠지만 빌라델피아 교회는 아주 독특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현대를 보게 되면 한국에서 유명한 부흥사를 하거나 신학대학의 총장이나 학장하시던 분이나 또는 정말 이름만 대도 뛰어난 그런 유명한 사람이 교회를 개척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처럼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누군가의 말씀을 듣고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가 아주 남달랐습니다. 어떤 것을 남달랐냐면 좋은 뜻으로 남달랐던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언제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이 교회 사회를 보게 되면 주 2세기경에 안디옥 교회 사자였던 이그나시오스 감독이죠. 이그나시오스가 로마에서 순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지나가면서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의 그 뜨거움과 온전한 모습을 칭찬하는 글을 이 사람이 로마로 순교하면서 그 역사상에 기록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마나 교회에서 폴리갑이라는 목사님 그 감독이 순교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가 86세의 나이로 화양장에 순교할 때 이때 순교할 때 함께 또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성도들이 이름도 알리지 않은 성도들도 함께 믿음 때문에 순교했다는 것이 역사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대단한 겁니다. 아주 위대한 사람이 세우지 않고 말씀 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세웠던 사람들인데 아주 그들의 모습들이 기록서에 역사서에 아주 올바르게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과 나는 것이 이렇게 뛰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도전받은 사람들의 교회가 이 진실하고 거룩하고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가 칭찬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칭찬이었냐면 계시록 3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예수님께서는 빌라델피아 교회에 네 가지 칭찬을 하였고 또 세 가지 축복을 함께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거예요. 이런 축복과 칭찬이 나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그레이스 교회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설교하는 목적이고 이것이 또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보스턴 일대, 미국 일대, 한국과 다른 많은 교회들이 그들이 현재의 모습에서 변화가 돼서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칭찬과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하세요. 작은 일에 충성하자. 작은 일에 충성하자. 정말 작은 일에 충성했다는 겁니다.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라고 이렇게 첫째 칭찬을 했어요.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그거 간단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영교자매에 대한 내가 환상을 요새 계속 보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또한 우리 찬양사역자들, 문서사역자들, 우리 승기 형제들, 다른 형제 자매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작은 일에 어떻게 하느냐를 보면서 이 축복의 기도들이 계속 나오는 것이 있다고요. 우리 한 예화를 하나 드릴게요. 함경도 어촌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운영하던 그 40척의 고기자의 배가 40척의 고기자의 배가 있으면 부자죠. 그죠? 고기자의 배가 바다에 나갔는데 풍랑을 만나서 하나도 돌아오지 못하고 다 죽어버렸습니다. 부자였던 그 가정이 소년의 가정이 하루아침에 쫄딱 망해서 거지가 되어버리고 고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살 수가 없으니까 그 당시에 함경도 어촌에 있을 때 캐나다 선교사가 들어왔는데 그 선교사의 머슴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 부자였던 소년이 그렇게 가난해진 겁니다. 소년은요 선교사 밑에서 모든 굳은 일을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잘 감당했습니다. 추운 겨울에 함경도가 얼마나 춥겠어요. 추운 겨울에 선교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아주 물빨래까지 열심히 해서 손이 부르터져 열심히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운적도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선교사가 이 소년 하는 걸 이렇게 보고 소년이 눈에 보일 만한 곳에 슬며시 돈을 딱 갖다 놨습니다. 근데 소년은 정직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선교사가 가져가라는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저 돈은 내 돈이 아니라고 그래서 절대로 그 돈에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이렇게 그 정직성을 시험했는데 소년은 지금 가난하고 어려울 때도 절대로 그 돈에 손을 대지 않고 오직 자기가 맡은 일, 머슴의 일이지만 충성들을 다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그 소년에 대해서 감탄하면서 그래 이런 청년 한번 제대로 키워봐야 되자 하고서 그 소년을 데리고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 소년이 나중에 목회자가 돼서 우리가 아는 남대문교회 목사님이 됐고 한국에 그 대한신학교 창설하신 그런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가난할 때 그 작은 것 하나에 충성했을 때 그 인생이 바뀌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한 달란트 지닌 사람, 두 달란트 지닌 사람, 여러 달란트 지녔지만 그 적더라도 그 달란트를 남기는 것이 그 사람이 충성된다고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25장 21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약해요. 나는 병 건강하지 못해 할 때도 그거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과 능력과 도전을 충성되게 하게 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칭찬하는 겁니다. 사람마다요. 탤런트가 한 달란트 분량이 있고 두 달란트 분량이 있고 다섯 달란트, 열 달란트 다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요. 한 달란트를 사람이 몇 배를 남겼냐를 보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있을 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게 되면 세상적으로 어떻게 돼요? 작은 능력을 가진 사람 너는 왜 이것밖에 못해? 더 열심히 해. 좀 잘해볼 수 있잖아. 근데 어떤 사람은 최선을 다해도 요만큼에서 요만큼밖에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물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은 겁니다.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작은 능력밖에 없기 때문에 그가 요만큼 뺏기는 못했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던 것을 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대교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사대교회가 뭐가 했다고요? 금이 나왔어요. 부유했어요. 그 부유함으로 떵떵거리고 살았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보기에는 부유하고 건물도 멋있었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살았다고 하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다 그랬다고요. 근데 반대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아주 작았고 볼품없고 뭐 하는 것도 별로 없지만 실상은 아주 큰 일을 했다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잘것없는 것 같다고 해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관점으로 칭찬받기 바랍니다. 그 두 번째 칭찬이 뭐였냐면 순종이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내 말을 지키며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세상의 유혹이나 세상의 위협에 너무 많이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세상 사람들 말에 듣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만을 보고 듣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24절 어떤 사람이 칭찬받느냐 그러면 이렇게 나왔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는 몇 가지 권면과 도전을 줬는데 그것을 따르지 않고 아예 바빠요. 시간이 없어요. 요번 말고 다음에요. 이것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라 하실 때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켰던 것을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로 빌라델피아 교회는 순종하면서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충성은 행동이 자기가 불이익을 당해도 쫓아가는 것을 충성이라고 합니다. 왜 군대에 가면 병사들에게 충성을 요구합니다. 그렇죠? 목숨을 버릴지언정 상사의 명령에 따르는 것을 충성이라 하는데 이런 예가 서양 역사에서 우리가 많이 아는 알렉산더 대왕,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 굉장히 능력 많은 알렉산더 대왕에서 이 충성에 대한 예화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면 그 능력과 싸움의 신이라고 했던 알렉산더 대왕도 싸움에서 진 적이 있습니다. 늘 이기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전쟁에 패하고 도망치는데 정말 처참한 신세가 됐습니다. 다른 군사들은 이미 도망가니까 자기 살려고 얼마 전까지는 왕께 충성한다고 앞에서 이렇게 난리치던 사람이 이제 도망갈 때 되니까 왕 보호하지 않고 뒷자리로 슬금슬금 도망가서 어느 사라져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도망을 하면서 그 병사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큰 짐이 있는데 이것을 좀 지고 가라. 근데 병사들이 어떻게 해요? 도망을 가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한 병사는 그 짐을 지었습니다. 아, 철저하게 했는데 굉장히 무거워요. 그 짐이 뭔가 그랬으니까 황금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야 도망가면서도 왕이 자기 먹을 거 생각하면서 황금을 가지고 가느라 생각했지만 이 병사는 왕의 명령이니까 이것을 지고 가라 책임져라니까 무겁지만 책임지고 도망갔던 겁니다. 질 때가 있으면 이길 때도 있는 것처럼 도망갔던 알렉산더 대왕이 싸움에서 크게 이겼습니다. 그 나라가 다시 이제 커졌습니다. 그럴 때 알렉산더 대왕이 병사들 다 불러서 모아놓고서 특별히 그 황금덩이를 짊어갔던 병사를 불렀습니다. 네가 내 말에 충성했으니까 네가 짊고 왔던 그 황금덩이는 이제 너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하기 싫은 일들을 명령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충성하십시오. 요한계시록 2장 10절처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하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릇된 길 가고 엉뚱한 길 간다면 그 면류관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들이 이 충성에 대한 것이 뭐냐면 여기도 교회가 들었을 때 교회를 방해한 사람, 교회를 없애려 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유대인들, 이방인들의 핍박이 대단히 만만치 않았습니다. 위협이나 어려움이 있어도 그들은 불구하지 않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빌라델피아 교회에 칭찬했던 것이 하나가 뭐냐면 인내입니다. 인내는 늘 좋은 결과를 가지고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다 어떻게 했어요? 정말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라고 그러면서 그걸 처절하게 인내하셨습니다. 인내했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죄용서 받는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인내하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을 힘들고 시험 들고 할 때 하나님을 믿으시면 지금 응답이 일어나지 않아도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인내는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한 얘기를 예화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사흘이 하루 이틀 사흘 3일만 인내하자. 3일만 인내하자. 한 건물에 큰 건물 입구에서 이 꽃을 파는 그런 그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세상에 힘든 일 때문에 그런지 얼굴에 주름도 지고 옷차림도 굉장히 허름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할머니의 눈가와 입가에는 항상 밝은 표정으로 있었습니다. 꽃도 이뻤지만 할머니가 항상 밝게 웃었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늘 즐겁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 큰 건물의 주인이 그 꽃 파는 할머니를 보고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늘 웃는 거 보니까 무슨 좋은 일이 있는가 봐요. 항상 웃고 표정이 밝아 보이네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 그럴 리가 있어요. 저에게도 힘든 일이 많아서 아마 힘든 일 다 하나하나 쓰면 추억으로도 하나 가득 들 것 같습니다. 그 건물 주인이 물었어요. 아니, 그렇게 추억으로도 하나 가득 쓰여 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웃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뭐냐면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3일간만 예수님이 무덤에 머물렀던 3일간만을 계산하게 되면 내가 웃을 수 있습니다. 라는 대답을 했어요. 이 3일 후에는 그 문제가 사라지고 새로운 해답이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라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문제들의 대부분의 문제가 3일, 4일 아마 일정 시간 지나면 해결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부부싸움 할 때 치고받고 막이라고 또는 직장싸움 할 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던 그 순간처럼 참으세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막 한다고요. 사실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가 어떤 거는 10년, 20년 가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며칠 내에 감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문제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이 더럽고 추한 그 음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감당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3일이 아니라 1시간만에도 다시 부활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의 인내를 통해서 3일 동안 참으셨다고요. 여러분 직장에서 교회에서 가정했을 때 3일만 참는 식으로 이렇게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뭘 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멘. 그리고요 한 번만 따라하세요. 한 번만 더 참자. 한 번만 더 참자. 이 한 번만이라는 것이 참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한 번은 우리가 잘 아는 벤자민 프랭클린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은 정말 수많은 장애를 불구하고서도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한 가지 일에 전념해서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한 말이 참 있어요. 절망에 빠진 우리들이나 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힘들 때 석공이 일하는 것을 관찰해 보시게 되면 도전을 받게 됩니다. 이 돌 깎는 석공이 어떤 큰 돌을 다듬을 때 한 번에 쫙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한 번 치고 두 번 치고 세 번 쳐도 갈라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지만 한 번이 두 번, 두 번이 세 번, 백 번을 내리치고 그리고 마지막 쳤을 때, 한 번을 더 쳤을 때 그것이 쪼개지고 원하는 모양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100번을 친다는 심정으로 한 번만 더 친다는 심정으로 한 번 더 참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칭찬이 뭐냐면 그들에게 아마 힘든 일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뭐가 있었겠어요. 근데 그들이 잘 참았다는 것입니다. 잘 참으면 뭐가 있다고요? 축복이 있어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세 가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열린 문의 축복인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 열린문의 축복을 줬다는 것이 뭐냐면 빌라델피아 교회에 열린문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가 어떻게 닫힌 것이 아니라 열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 상태를 보세요. 내가 겸손하고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면 충성하게 되면요 여러분이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축복이 막 밀려온다고요. 인내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순종하고 충성하지 못하면 축복이 왔다가도 막힌다고요. 이게 어렵습니까? 상수대에서 아무리 깨끗한 물이 나오고 엄청난 수압으로 내려와도 수도꼭지를 닫고 있으면 절대로 그 물은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닫힌 문은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적셔지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빌라델피아 교회에 열린 문이라고 그랬다고요. 그 문이 작다 할지라도 문이 열려 있으면 그걸 통로로서 축복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열린 문을 통해서 뭘 주시겠어요? 풍성하게 주시는 거라고요. 악한 것들은 해치고 더럽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풍성한 주님 거라고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이 뭡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일 뿐이요.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교회도 이 빌라델피아처럼 열린 문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만큼이든 이만큼이든 열려 있어야 축복이 오고 기도 응답이 오고 사랑이 오고 이런 것이 있는 겁니다. 잘난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열린 그런 축복의 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복음 전도의 능력이 일어나는 그런 축복을 줬습니다. 그게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읽었던 계시록 3장 9절에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들 중에 상당수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는 회방꾼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한다는 게 뭐냐면 그 회방꾼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어떤 사이냐면요. 건물이 이만큼 늘어나고 재정이 두 배, 세 배 늘어나고 교회 땅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안 믿는 사람이 들어와서 믿게 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핍박했던 회방자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그것이 교회가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축복받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교회의 성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관점을 좀 바꾸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이 칭찬하는 교회는 뭐냐면 불신자도 와서 하나님을 칭찬하고 낙심한 사람도 와서 하나님을 그 힘을 받아서 용기를 갖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올바른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나는 우리 교회가 참 자랑스러울 때 많아요. 비록 작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믿고 변화되고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도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겁니다. 빌라델피아 칭찬했던 것이 그 교회는 안 믿고 회방하던 사람들이 그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과 하나님 찬양하는 모습에 변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있는 게 그 교회는 축복받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뭘 하냐면 내가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보호뿐만 아니라 말세 됐을 때 세상 심판할 때도 너희들을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 마지막 때는 이 땅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무시무시한 시험이 오게 됩니다. 그 시험을 이겨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정말 극소수에 해당됩니다. 그렇지만 올바르게 믿는 사람은 그 시험이 오기 전에 휴거되어서 하늘나라로 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세상의 말세가 할 때에서 두려울 것이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 그 말세 때의 환란을 겪지 않고 어떻게요? 하나님 나라로 같이 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땅에 있는 사람들, 불신했던 사람들, 배반했던 사람들, 회방했던 사람들은 그들은 이 땅에서 이 세상에 가장 끔찍했던 환란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구원받을 사람은 극소수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런 축복과 칭찬했는데 그러면서도 잘하고 있는 교회에 하나님이 명령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더 잘하길 원하는 그런 축복과 권명이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라.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라.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아멘. 아멘. 그럼 하나님의 자녀고 올바르게 살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상급이 있어요. 잘한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면류관이 있고 못한 사람은 적은 면류관이 있지만 그 면류관 빼앗기지 말길 바랍니다.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 면류관을 빼앗으려고 때로는 이성으로,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건강으로, 때로는 환경으로 여러분을 협박하거나 위협하거나 속인다는 겁니다. 여태까지 잘했으면 앞으로도 잘하셔야 돼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3장 11절에 이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잡아주시지 않으면 면류관을 빼앗길 수 있다는 두려운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굳게 잡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타락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유혹에 안 들려고 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면류관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속여요. 왜 그랬습니까? 어차피 마귀는 지옥에 갈 거예요. 가기 때문에 자기 혼자 가기 싫어서 밀려가는 지금 하나님의 성도를 어떻게 하면 타락한다고요? 뭐라고 유혹하겠어요? 아이 한 번쯤 뭐 그 정도쯤이야. 남들도 다 그래. 오늘 말고 내일 하지. 여러분을 속인다고요. 거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속히 마셔요.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지만 지금 예수님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밖에 우리 안에 하늘에 같이 있잖아요. 그리고 말세 때면 또 반드시 여러분을 오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온다고요. 기도하시고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면류관 그러면 우리가 크라운이잖아요. 이 크라운 면류관 상급에는 세 종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성경 읽는 사람에게 선물 준다고 했잖아요. 열심히 찾았어요. 비싼 걸 살까 어떤 걸 살까 하다 하여튼 나름대로 의미 있는 걸 샀어요. 아 기뻤어요. 재정만 많으면 많이 주고 싶은데 하여튼 어떤 세상적인 물건보다 하여튼 뭔가 이 가정에 이렇게 환하게 있을 걸 샀다고요. 여러분이 열심히 하게 되면 하나님께 면류관인데 몇 종류의 면류관이냐면 3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따라하세요.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디모데 후서 4장 8절에 보니까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아멘. The righteous. 예전에는 내가 불의하고 타락하고 범죄하고 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는 그런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영광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우리에게 세상에 주는 어떤 큰 위대한 일을 하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의 면류관을 주겠다 했다고요. 베드로전서 5장 4절 보니까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아멘. 목자장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준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도 받기 어려운 영광의 면류관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면류관이 있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함께 합니다.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예.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지옥에서 영원히 살면 어떻게 돼요? 그게 아니라 생명 있는 면류관. 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이제 잘하고 있으니까 면류관 빼앗기지 말면서 한 말씀이 오늘 읽었던 계시록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에 기록하리라. 아멘. 여러분에게 성전의 기둥처럼 이 성경에 기록될 때 당시의 성전은 헤롯 대왕의 성전이었다고요. 가장 큰 성전이죠. 그거는 주후 70년에 다 기도장군에서 무너졌다고요. 역사상의 그런 성전의 기둥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서 만들지 않은 하나님이 만든 결코 무너지 않는 기둥 같은 역할을 누구에게?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세상 거 보지 말고요.
다 쓰러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의 기둥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이를 위해서 안전과 축복 주시고 지켜주세요. 그리고 새 이름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있을 때 천국에서는 우리가 천사들보다 더 멋진 모습으로 완벽하게 변해서 하나님과 즐겁게 교제할 겁니다. 지금 이렇게 만나는 것이 축복이에요. 아하, 우리가 그때 보스턴에서 남편과 아내로서 성도로서 목회자와 제자로서 교제했던 그 있었는데 그때 되면 그보다 더 아름다운 천사의 모습으로서 섬기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받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멸류관 뺏기처럼 당당하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시고 천국의 축복의 열쇠 가진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칭찬했어요. 작은 것에 충성했고 순종했고 말씀을 지켜 충성했던 것들,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거기에서 거듭나는 역사가 있었고 말씀대 순종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 우리 주변에 사대교회처럼 겉멋만 확 들어서 죽어가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 되지 말고 아주 작은 것에 충성해서 면류관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기둥처럼 칭찬과 인정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아멘. 또한 이것이 우리만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안다고 하지만 낙심하고 쓰러져가는 사람, 그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축복받도록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칭찬과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은 것에 충성해서 온전하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칭찬받던 빌라델피아 교회가 아버지 도전받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들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하나님의 축복에게 열린 문이 돼서 나도 축복받고 우리 주변 사람 축복에는 축복과 통로가 될 수가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그레이스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구원을 받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것이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때까지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 지쳐있는 사람들, 아버지 모르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들까지도 그들이 새롭게 살 수 있도록, 새 이름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기도했습니다. 아멘.